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할 필요 없는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촛불의 행위를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부터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유례 없는 호황을 누렸던 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100달러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 물가도 불안해졌습니다. 긴장을 늦추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자원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위축되고 서민 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변화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하루만 자고 나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자재 곡물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국제 유가는 이번 일도 서로 고통을 나누면서 손잡고 협력할 때